저희들이 그 바이든과 소송 얘기를 통해서 네. 저희들이 대화를 세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진자 분들과 소송 중인 분들과의 대화를 좀 드릴 때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 하려고 했다. 하려고 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왜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화의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그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의 그 노력이 현재 투병주기나 앞신분들에게 좀 그 전달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현재 그 투병 중에 있고 그런 게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일단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일단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면 삼성 KT, 현대차, 회장을 걱정하는 불러야 됩니다. 삼성 백혈병 문제를 주로 간 사람들이 양곳이 8년이면 대부분 20대입니다. KT는 어떻습니까? 정리해고 당한 사람만 26,555명이고 그것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잘린 사람들은 그 수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 과정에 사망한 사람 266명, 자살한 사람이 16명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당 입장이라면서 KT 이석진 증인 채택 거부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8년째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젯밤 11시 34분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정몽구 증인 대책 거부했습니다. 노동자 인권을 이렇게 유린하는 대기업 횡포에는 소극적이면서 철지난 문제 다시 들고 나오는 새누리당 전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직업병 사망 노동자가 약 58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의 21건의 산재 신청 사건에 대해서 죄다 불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승인하거나 불승이 난, 그러니까 21건을 모두 불승이 난 구조를 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역학조사를 거쳐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구조입니다. 2007년 고 황유미 씨가 직업성 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최초 사례였는데 그 이후 21건의 사건들이 모두 불승인, 기각, 행정 이런 그리고 나서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 때 림프종 관련해서 KT 근로자 산재 승인을 받은 것과 비교해서 삼성 근로자 세 분은 불승인된 것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해봤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속기록을 따왔어요. 왜 그거 검토를 못 해보셨다고 답변을 했으면 지금 검토를 해보셨는데요. 왜 KT는 산재 승인을 하시고 삼성전자 세 분은 산재 승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그 승인 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역학조사 결과를 기술해서 제가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판단한 기초가 역학조사 결과고 또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그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판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 두 개의 그 사업장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비교해 볼 때 그 작업 환경에 그 차이가 있었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역학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불승인이 난 주요한 이유가 사실은 삼성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요인이나 혹은 노동자 측이 추천한 이 조사원들을 현장 조사에 불참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요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저도 맞습니다. 맞고요. 조금 남아있는 설주에서 최신 설주에서만 역학조사를 하니까 그 당시의 환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만 얘기해도 그러니까 역학조사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물질을 쓰셨는지 몇 년 전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개하실 용이 없으신가요? 저희들은 그 역학조사시에 역학조사에 충실하게 임했습니다. 역학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아니했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문제였는데 사실 이재용 사장도 나오시지 않았고 그랬는지조차도 지금 정부 공개를 거부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추후에 저희가 이재용
가져 불러내놓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고요. 이 논문에 삼성은 유해한 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작업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된다고 제안했는데 이 제안 받아들이실 논문 있으십니까? 지금 역학조사 시에 역학조사 팀과 함께서 현장에 함께 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적극 협조 안 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의 근로자측 추천으로 참여를 했으나 현장조사 당시 사측 반대 이유로 현장조사에서 배제된 노동자 측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